중국 시장 규모로 보면 사실은 돈 없는 사람이 더 많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렇게 중국 사람들한테 고가를 팔아야 된다, 비싼 걸 팔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중국 전체 시장 규모로 보면 돈 없는 사람들, 그다음에 저가 시장이 훨씬 더 넓은 거죠. 근데 그 부분을 공략한 거죠. 박리담에? 그렇죠. 그러니까 저가 상품으로 빈 곳을 공략을 해서 빠른 시간 내에 부를 쌓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우경 교수님 말씀처럼 핀두어도는 저렴한 가격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성비 제품들을 팔기 시작했는데요. 공장과 소비자를 직접 연결해서 기존 시장가보다 20%가량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해서 성공을 거뒀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 너무 뻔한 전략 아닙니까? 이게 뭐 대단한 전략도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핀두어도의 공동구매 방식이 조금 특이합니다. 그래요? 바로 고객들이 자신의 SNS를 이렇게 활용한다는 점이었는데요. 네. 핀두어도의 상품 링크를 SNS에 공유하면 구매 의사가 있는 친구를 모집할 수도 있고요. 인원수가 많을수록 가격이 저렴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게 여기서 온 거예요? 공동구매 아닙니까? 공동구매. 이 사람들이 시작한 거예요, 이게? 아니, 요새 이 방식이 우리나라에도 생겼어요. 이 방식으로 하는 게. 그래서 만약에 자기의 친구를 많이 모을 수 있는 사람이면 자기를 통해서 사는 사람들은 더 할인받는 식이에요. 심지어 24시간 안에 그 어떤 인원을 모으잖아요? 네. 상품이 공짜입니다. 무료입니다, 무료. 근데 실제로 많은 그런 방식이 중국에서 온 게 많아요. 사실은 우리가 IT 선진국 막이라고 하는데 전자상거래 방면에 우리가 우리 방식이 중국에서 배운 것도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중국 방식이 훨씬 더 앞서 있는 것을 우리 이제 회사들이 카피한 게 많습니다. 특히 기존 업체들은 뭐 지방 중소도시나 농촌 지역 소비자들은 주목을 안 했거든요. 그쪽 지역 소비자들이 호응을 하면서 이제 성장을 한 건데 중국에서는 농촌에서 도시를 포위하는 방식으로 성공했다. 이렇게 평가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도시에서 성공한 게 아니라 오히려 주변에서부터 그렇죠, 성공해서. 네. 농촌에서. 이 마케팅 방식이요. 굉장히 그 중국에서 잘 쓰는 방식인데요. 화웨이도 미국을 놔두고 동남아, 그다음에 아프리카, 중동으로 미국을 포위하는 전략이거든요. 유럽까지. 그러니까 이제 마오쩌둥이 했던 농촌으로 도시를 포위하는 전략인데 그쵸. 이게 이 사람들이 그 마오 같은 방식을 쓰는 거예요. 힘이 강한 데는 처음에 들어가서 우리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우선 약한 데부터 시작을 해서 포위를 하는 전략이죠. 화웨이가 이제 세계적인 차원에서 그 구도를 썼다면 지금 핀두어도는 중국 안에서 그 전략을 쓴 거죠.